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이인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제가 탄핵인데, 이렇게 큰 강좌의 큰 그 강좌 제목이 생태, 제가 가려서 한번 했는데, 생태 삼해 뭐 그런 강좌가요. 여러분들은 환경 문제에 관심들 다 가지고 계시니까, 이 방사성 원소, 통상 이제 우리가 그 환경 운동 진영에서는 핵이라고 부르죠. 방사성 동위 원소, 방사능이 가지고 있는 그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은 언론을 통해서 유전자 변이 이런 것들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많이 봤고, 그림으로 이거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생태계 문제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제가 오늘 제목을 탄핵 시대의 소명, 이렇게 좀 거창하게 붙여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의 경우에, 그, 원자력 발전소, 핵발전소의 그, 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렇게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좁은 국토 면적에 인구 밀도가 높으니까, 뭐가 하나 들었으면, 당연히 밀도가 높을 수밖에 근데 역시 핵발전소 역시 마찬가지죠. 그럼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자, 원자력 발전소. 제가 그냥 동의어로 이번 강의에서 쓰기 위해서 핵발전소라고 여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발전소가 사실은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때, 혹은 태평양 전쟁이라고 이쪽에서 이렇게 일본식 용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원자폭탄을 실험을 하고 성공하면서 일본에 투하를 하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투하를 합니다. 그 결과를 보고 너무나 깜짝 놀라죠. 그래서 그 당시의 피해 상황을 보면 히로시마가 반경 3.5km 하게 12만 명 사망, 현재까지 사망만 20만 명. 그러니까 당시 바로 사망한 게 즉사한 게 12만 명이고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게 계속 그 피해를 입어서 20만 명까지 사망했다는 건데. 투하했던 당시 히로시마 인구의 3분의 2가 사망한 겁니다. 나가사키의 경우에는 7만 명. 그래서 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그 명목하에 핵발전이 시작이 되는데, 그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원자폭탄을 만든 그 프로젝트를 그 책임자가 이제 오펜하이머 같습니다. 이 결과를 보고서 트루먼 대통령 면전에서 자기 손에는 피가 묻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충격으로 이 참 큰 결과를 보고 충격으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죠. 그거를 이제 어떻게 약물 치료나 이런 것들을 잘 통해서 각성을 하면서 행복이 전면 철폐를 만든 사람이, 프로젝트를 진행한 사람이 핵무기 전면 철폐를 바로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프로젝트 책임자가 철폐를 주장하니까 달리 뭐 어떻게 진행하는 방법이 없었겠죠. 그러면서 이 굉장히 뭐랄까, 훌륭하다 그럴까, 굉장히 뭔가 이 손에 쥐었는데, 이거를 어떻게든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평화적 이용이라고 하는 이런 걸 제안을 합니다. 냉전 체제에서 역시 그 핵무기 경쟁이 시작이 되죠. 소련 핵무기 제조에 소련도 성공을 하고 그러면서 군비 경쟁이 핵무기 쪽으로 진전을 하면서 1953년 유엔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고 하는 걸 아이젠하워 파워가 제안을 하는데 그 속내는 이런 거죠. 1953년에 저는 1951년 실험용 원자로 가동에 성공을 해서 아 이게 이걸 이용해서 세계 그 전력 시장의 그 자본을 미국이 장악을 할 수 있겠다라는 의도를 깔고 있었던 거죠. 이건 제의가 아니라. 이런 과학계에서 역사적 맥락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게 지구 종말 시계라고 하는 게 원자 폭탄이 성공하면서 동시에 지구 종말 시계라고 하는 게 같이 이제 대두가 됩니다. 시카고 트리뷴에서 나오는 핵과학회의 표지에 매년 표기가 됩니다. 핵전쟁의 위기를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시계로 시작이 됐습니다. 현재 와서는 핵전쟁뿐만 아니라 핵발전 사고가 핵발전소에서 사고가 날 때마다 이 지구 종말 시계는 작동이 되죠.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나서 처음으로 설정된 시간이 자정 7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1953년 미국과 소련이 수소폭탄 개발에 성공을 하죠. 그 위력이 파악됐을 때 자정 2분 전으로 단축이 되고요. 계속 자정에서 뭐 10분 전까지 좀 늦춰졌다가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요 사이에서. 그러니까 늘 우리 인류는 핵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그러니까 2011년에 있었죠. 그 영향으로 2012년 그 지구 종말 시기는 5분 전으로 다시 또 단축이 됩니다. 7분 전. 그러니까 뭐, 한 60년 사이에, 그죠? 60년 사이에 2분 당겨집니다. 근데, 그러니까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것이 정말 뭐, 말만 평화적 이용인 거지, 얼마나 이 힘든 일인지 한 거를, 이런 그 핵과 관련된 핵 개발부터 현재 일이기까지 맥락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핵발전소, 세계 원자력발전소 현황은 IAEA가 세계 원자력기구죠. 2014년 5월 현재 보면 운전 중인 원자력발전소 그러니까 총 435개, 30개국에서 이 정도 됐는데요.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가동 중인 게 맞습니다. 조금 이제 변화가 한 4, 5년 사이에 있는데요. 2009년 말 기준으로는 32개 국가였습니다. 436개였고요. 한 개 좀 줄었죠. 여기 여러분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일본이 현재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 안 하고 있는 가동 중단한 걸로 알고 있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이 핵산업계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폐쇄하지 않은 그러니까 가동 중인 거를 일시 중단한 상태는 가동 중인 걸로 국제기구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올해 현재 그 아베 정권, 일본 아베 정권에서 원자력 그 재가동과 관련된
재가동을 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고 있죠. 이번, 근데 이제 이번 시민사회의 반발, 이런 것들 때문에 쉽게 이제 결정 못 하는데, 어찌됐거나, 이익의 국가가 줄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핵 발전의 경향, 세계적인 경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의미 있는 수치가 되는 거죠. 2009년 말에는, 전 세계 발전량이 17%였습니다.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약 40%, 정확하게는 34% 정도 되는데, 우리가 통계치를 얘기를 할 때 세계 평균 어떻고 뭐 OECD 평균 어떻고 우리 한국의 수치는 어떻다라고 비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도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봤는데 역시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가동 중인 건 그런데 건설 중인 원자력 발전소 같은 거는 15개 국가에서 72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건설 중인 거는 5개죠. 뭐 신월성, 신고리, 신울진, 뭐, 그 다음에 최근에 삼척에서 핵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주민투표가 시작이 됐는데 그거는 이제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는 포함이 안 되겠죠. 여기 보면 주요 국가에 역시 우리가 네 번째로 한국이 네 번째로 인물을 꾸미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2기죠. 이명박 대통령이 자랑스럽게 얘기한 원전 수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건설 중인 것, 그리고 계획 중인 것까지 다 포함을 하면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1990년대에 세운 36기 가동 계획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전력 생산의 60%까지 원자력 발전비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에서는 매년 에너지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계획이라고 하는 게 시대적 상황이 변하면 변한 시대적 상황에 맞춰서 계획을 수정하도록 돼 있죠. 보통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근데 희한하게 이 국가 정책이나 이런 것들 보면 핵발전소뿐만 아니라 다른 뭐 댐 계획이라든지 도로 계획이나 이런 것들 보면 한 10년 전, 20년 전에 세운 계획을 그냥 수정 없이 계속 밀고 나옵니다.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아주 뭐 단적으로 국가 전체를 안 보고 우리 고향시만 봐도 여러 가지 사안들이 걸려있죠. 그죠? 그러니까 핵발전소 얘기인데, 조금 다른 얘기를 하면, 닥석동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뭐 ICT 그래가지고 올라가고 있죠. 저런 계획을 분명히 무리가 있는지 알면서 추진을 하는, 이런 게 왜 일어나는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자, 이런, 우리 한국의 핵발전소 위치와 현황을 보면, 이렇게 잘 알고 계시죠? 울진, 월성, 고리, 영광, 있습니다. 삼척 주민투표에서 찬성으로 통과되면 여기 하나 더 들어서겠죠. 울진 위에 삼척에. 다른 그림으로 좀 볼까요? 그렇습니다. 가동 중인 21기가 전부 거의 이쪽 동해안에 다 위치하고 있죠.
영광편, 영광편은 혼자 입고 있습니다. 건설 중 7기, 고리, 월성, 이제 계획, 고리를 둔데 3차기까지 하나 더 있죠. 2030년까지 예,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정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제가 정치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녹색당 같은 정당이 정권을 잡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이런 계획은 전혀 바뀌지 않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우리 국민들,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깨어서 우리 삶을 불편하게 하는 정당에 투표하지 않는 그런 정치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한은 뭐 새누리당 맨날 잘못해도 표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 이런 계획이 전혀 바뀔 리가 없죠. 밑에 이 그림 보면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사용 후 핵 연료 포화율, 포화 예상 연도가 여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그 그림을 좀 넣었어야 되는데 뭔가를 먹으면 반드시 배설을 해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사람이 살죠. 그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들이 다 똑같습니다. 생태계 자체가 그렇고요. 그죠? 예를 들어서 가동하는 거를 먹는다 그러면 폐기물을 그러니까 사용 후 핵연료도 역시 폐기물이니까 이거를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점점점 이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르고 오고 있어요. 포화연도가 앞으로 3, 4년이면 이 모든 핵발전소에 그 사용한 핵연료를 쌓아놓는 그 상황이 포화상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생각을 잘 안 하죠. 이런 생각을 잘 안 하니까 열심히 미량을 통해서 송전도 세우고 계속 수도권, 전기를 많이 쓰는 곳에 전기를 보내려고. 전기를 절약하고 어떤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이 딸리니까 계속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계획인거죠. 이 자료는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 지금 뭐 부처 이름을 밝혔지만 이전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10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 다급함 때문에 추진한 것이 원주 핵폐기물 처분장이죠. 제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이 사용 핵연료를 동주로 바로 가져가냐 라고 하면 그런 의미는 반드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이 저는 100%라고 봅니다. 근데 너무나도 큰 문제를 안고 있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뭐랄까요 그 어떤 위기의식 이런 것들을 포장하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이 잘 모르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만들어내죠. 원자력 르네상 참 이런 건 기가 막히죠. 이런 거 보면 새누리당을 좀 칭찬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 조어를 해내는 능력이 어떨 때 보면 참 진짜 왜 우리는 저런 능력이 없을까 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중인데 2009년 아랍에미리트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 수주를 하면서 딱 내정이 원자력 발전소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지구온난화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원자력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이 계속 늘어날 거다 라고 주장을 하죠. 유일한 대안입니다. 근데 현재까지
폐쇄된 원자를 평균 수명은 20년. 현재까지 폐쇄된 원자를 평균 수명이 20년. 21년 이상 된 원자력 발전소는 아까 430여기였죠? 328기. 전 세계적으로. 즉, 이 의미는 우리는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같은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그 핵폭탄이죠. 늘 세계 도체 끌어안고 살고 있다. 우리나라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30년까지 430개의 원자로가 건설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그런 걸 막 내세우고 하니까는 여론조사를 했더니 우리 국민의 93%가 원자 추가 건설에 찬성을 하는 걸로 나옵니다. 지금 하면 많이 틀리겠죠.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론조사라는 게요, 새누리당이 하면 새누리당 의도에 맞는 그 문맥으로 여론조사를 합니다. 이 93% 찬성이 어디서 한 거냐면 원자력 문화재단. 네, 여론조사 결과. 저는 그래서 이거를 사실 믿진 않아요. 믿진 않아요. 근데, 제가 여론조사를 하면 50%도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앞에 설명을. 이런 설명을 딱 붙여놓고 하면 당연히 원자력 발전소 줘야 돼요. 근데, 그 나가사키, 히로시마, 뭐 후쿠시마 이런 것들 쭉 앞에 설명하고 지금까지 막다 그러면 당연히 안 된다고 하겠죠. 그래서 과연 원자력 르네상스라고 하는 게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거죠. 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만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독일은 핵발전소를 완전히 폐쇄하는 걸로 결정을 하죠. 르네상스라고 했는데, 그런데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2002년에 444기였다가 2009년에 436기로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어요. 그리고 2006년 대비 보면 1.6% 발전량이 감소했어요. 후쿠시마 이후에는 과연 어떻게 됐어요? 훨씬 더 그 위기의식을 느낀 유럽을 중심으로 한 생태주의랄까요? 이런 경향이 있는 국가들은 핵발전소를 폐쇄하는 결정, 줄이는 추세에 있죠. 자, 우리가 이 핵발전의 한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원으로서 원료가 되는 우라늄의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핵발전소의 안정성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서 나오는 똥, 폐기물 처리죠. 차라리 똥이었으면 자원순환이라도 하죠. 이거는 순환도 안 되는 처리를 해야 됩니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사회 경제적 영향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자원으로서 우라늄의 그 한계라고 하는 것은 우라늄도 영원히 있을 것 같지만 고갈되어 갈 수밖에 없는 지하 자원이라는 겁니다. 이 현재 수준으로는 80년 정도 사용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게 아이러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용 가능 연도, 연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왜 여러분들 석유와 관련해서 지금 석유 위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석유가 점점 고갈되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석유 고갈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앞으로 몇 년 후면 석유가 고갈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죠. 보통 한 40년? 그죠?
근데 제가 30년 전에도 40년이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수준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죠. 현재 수준. 그러니까 현재 수준의 그 핵발전소 가동 수준, 사용 중이죠. 네, 현재 수준의 가격. 그렇게 대비를 했을 때 80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격이 더 올라가고, 원자력 발전에 들어가는 자원량이 줄면, 이 사용 연한이 더 길어지겠죠. 근데 석유가 쭉 40년인 이유가 뭐냐면, 가격이 늘거나, 그 사용량 가격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고, 또 신규로, 석유 같은 경우는 신규 유전이 발견되기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40년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로 현재,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석유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새로이 발견되는 유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석유 위기의 시대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우라늄, 뭐 석유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있는데, 이것도 핵산업계, 저희가 핵마피아라고, 뭐, 마피아 얘기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붙이죠. 예? 무슨 마피아, 뭐죠? 몽피아라든지, 뭐, 관피아라든지, 마피아를 많이 붙여서 얘기를 하는데, 핵마피아 쪽에서는 영원히 핵산업은 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이제 말씀, 여기 뒤에 있네요. 자, 2000년에 파운드당 7불이었어요. 2007년에 파운드당 136불이었고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 때는 80에서 90불 수준.에다가 이제 사고 이후에 요 가격이 이제 굉장히 그 가격 변동이 굉장히 심하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요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그 제가 일본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 전 세계적으로 그 이 우라늄의 그 순수하게 켜낼 수 있는 지하자원으로서의 우라늄 양이 한계가 있다는 그 인식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바닷물에서 우라늄을 추출할 수 있을까 하는 연구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80년대 그 연구에서도 일부 참여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반핵의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핵에 대해서 어떤 위기의식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참여를 했었는데 굉장히 뭐 밤새 연구를 했어요. 근데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가능해요. 현재도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비용이 너무 비싸요. 너무 비용이 비싸서 불가능. 거의 경제성이 없는 거죠. 핵발전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의 30배를 소모해야만 그 바닷물에서 우라늄을 해낼 수 있죠. 근데 인간이 참 무섭죠. 인간이 왜 무섭냐? 집착을 하면 뭔가를 꼭 이뤄내요. 그래서 현재는 경제성이 없지만 앞으로는 경제성이 있어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현재도 바다로 내보내는 핵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식탁에서는 이미 생선이 사라진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먹고 싶어도 잘 안 먹어요. 저희 애들한테 특히 잘 먹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계속 바다로 내보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동해상에도 소련에서 핵폐기물을 계속 투기를 해왔죠. 그러면 바닷물의 방사능 수치가 위험 수치까지 올라오면 어떻게든 그걸 또 처리를 해야 된다는 국제적 여론이 나올 겁니다. 기술적으로 현재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성만 없을 뿐이거든요. 자, 그러면 돈을 얼마를 들여서라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면 그때는 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참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원자력 르네상스 얘기가 맞게 되나? 그렇게 순간 이해할 수도 있겠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선을 거의 진짜 안 먹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죠. 두 번째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 발전소의 안전성 문제가 되는데요. 적어도 핵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말에 누구나 다 동의할 겁니다. 방사능에는 적정량이라는 것이 없다. 근데 핵마피아는 안전한 수치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핵마피아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견 왜 여러분들 신체 검사 이런 거 할 때 엑스레이 찍죠? 폐검사 이런 거 할 때. 근데 1년에 소위 피폭 설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몇 회 이상 못하게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정해져 있어요. 1년에 피폭 설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본인이,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알 수 있는 정보들이거든요. 엑스레이를 찍거나, MRI 찍거나, CT 촬영, 이게 다 방사능 핵종을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횟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즘은, 의학계가 먹기가 살기 힘들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무슨, 좀 아파서 가기만 하면, 병원에 입원하면, 기본적으로 무조건 하는 게 엑스레이 찍는 거예요. 엑스레이 찍고, 그 다음에 좀 더 잘 모르면 MRI 찍고, CT 찍고. 제가 그걸 너무나 잘 아는데요. 제 아들 녀석이, 의경을 갔다가, 여기저기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막 쫓아다녔는데, 한 해에 MRI를 몇 번을 찍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만히 있어봐. 이게, 피폭설량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정해져 있는데, 이게, 아들 녀석이 그렇게 찍는 게 괜찮은 거 그리고 또 열심히 인터넷 검색을 했죠. 그랬더니 역시나 정해져 있어요. 네? 제가 외우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검색, 그러니까 이렇게 횟수가 아니고 설량이기 때문에 횟수의 의미가 아니라 밀리시버트라든지, 베크레라든지, 베크레는 섭취하는 거고, 시버트 단위거든요. 그래서, 몇 밀리시버트로 이렇게 되는지, 그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10회인가?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거나, 그렇기 때문에, 적정량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건 저는 거짓말이에요. 안전성 문제 관련해서 지하자원으로서 우라늄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광부들에게 당연히 늘 방사능에 노출되니까 암이 발병이 되죠. 그리고 광산 주변 주민들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남서부 몇 개 주에 1억 톤 정도의 폐석이 쌓였는데, 계산을 했더니 이 폐석의 반감기가 8만 년입니다. 8만 년. 주변에 우리 사람들이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미국에서 콜로라도주가 각종 광산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주인데요. 콜로라도주에서는 이런 인식이 깊지 않았을 때 그 폐석을 이용해서 지은 학교, 주택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핵발전소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가 발생하죠. 적은 양의 방사능으로 인한 발명이
발병 진행이 이제 느리게 되죠. 적은 양에 노출되기 때문에 상당히 느리게 됩니다. 그래서 노출부터 발병까지 20년 정도 걸릴 수도 있다. 우리나라 그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울진군이 뭐 이쪽 주변에 주민 그 갑상선암 발병률 이 통계를 제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조사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영광햇볕전소 주변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률은 조사한 결과였습니다. 2003년 전남대 의대 연구팀의 조사 결과인데요. 성인 남자의 경우 주변 성인 남자는 전교 평균의 3배, 여자는 3.3배 발병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원전 한계에서 나오는 그 플루토늄 양을 보면 500파운드의 플루토늄이라는데 핵탄 원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핵발전은 바로 핵무기가 직결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앞에서 지금 왜 영광 주변에서만 이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나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바로 주민운동, 시민운동의 성과예요. 적어도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영광 빼고 고리, 월성, 울진 주변에서 그 원전 대책 주민 그러니까 원전 그 뭐죠 런칭이 있다면 그 주민대책위원회가 가동되는 데가 없습니다. 영광 주변에만 있어요. 그 대책위 현장은 제가 굉장히 과거에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 주민대책위원회가 열심히 활동을 해서 정부로 하여금 비용을 대서 조사를 하게 만든 성과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 결과를 알고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시민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상에서 나오는 이제 핵발전 사고였죠. 첫 번째 있었던 게 미국의 3마일섬 원전 사고였습니다. 1973년에 펜실베니아주에서 있었는데요. 우리 자연적인 게 아니라 인간의 가정 실수로 인해서 의심이 거의 녹아버릴 정도의 사고가 있었어요. 방사성 물질이 대기로 노출이 되면서 5만 명 대피 명령이 있었고요. 나머지 5만 명은 자발적으로 피신했습니다. 뭐 어떤 사고를 얘기해서 우리가 확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사고가요. 스리마일 섬에서 있었던 사고가 확률 사고로는 10만 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사고였다고 합니다. 근데 사고가 일어났죠. 10만 년에 한 번. 그래서 안전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절대 핵마피아들은 절대 원전에서는 절대 사고 일어나지 않는다. 안심하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0만 년에 한 번이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절대 사고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수학적 계산에 의한 확률이지 이 사고가 10만 년 중에 오늘이 그 10만 년 중에 하루일지 내일이 그 하루일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죠. 아무도. 체르노빌 사고 역시 인간의 과오로 인한 인간의 실수로 인한 사고였습니다. 1986년에 있었죠. 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로 기록되었었는데요. 지금 그 기록이 바뀌었죠. 후쿠시마로 바뀌었습니다. 긴급 발전용 터빈 실험 도중에 잘못된 기술하고 그
실수로, 인간이 실수로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년에 한 번 사고가 날까 말까는 인간이 우리가 가동 중에 실수하지 않으면, 전제조건, 실수하지 않으면, 이러면, 이런저런 전제조건이면 그렇다는데, 인간이 실수하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뒤집어서 반증하고 있습니다. 체르노빌 사고, 나가사키 히로시마 원폭, 예, 50배의 방사능이 방출됐다. 여러분들, 당시에, 채소 이런 거, 비 내리고 그러면은 우산 열심히 쓰고 다니고 막 난리 법석이 한번 있었죠. 우리나라에서도. 일단 반경 30km 이내에 거주자는 모두 이주시켰습니다. 적게는 14,000명, 많게는 47만 명 정도의 사람이 암으로 사망할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발병이 일어나고 있죠. 제가 오늘은 사진을 담지 못했는데, 뭐, 그, 후쿠시마 이후에, 체르노빌 그 사고 이후에, 그,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뭐 아이들의 암이라든지 기억이라든지 이런 사진들은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이 체르노빌 사고를 계기로 국제적인 원자력 안전에 관한 협약이 체결이 됩니다. 참 웃기는 얘기예요. 국제적인 원자력 안전에 관한 협약이 이 53년 그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협약은 86년 네? 이후에 협약이 체결됩니다. 참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왔는지 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이야기가 되겠죠. 원전 사고 관련된 뭐 우리 지척에서 일어났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체르노빌의 버금가는 원전 사고를 하는데요. 체르노빌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있죠. 지진 후에 그러니까 인간이 실수하면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뭔가 이게 인지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진의 쓰나미로 인해서 생각지도 못하게 이따가 그냥 완전 무방비로 딱 사고가 생긴 겁니다. 전기통이 정지하고 냉각수 공급 중지가 됐어요. 반경 30km 대피력이 있었는데요. 미국은 80km까지 자국민을 대피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 정부에게 80km까지 대피시키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자국민들한테 네, 미국인들한테 80km 이내에는 접근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권고를 했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는 그 참 이거 어떻게 책임질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베 정권이 그 동경올림픽을 다시 유치했다고 지금 신났죠. 그죠? 하지만 뭐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도쿄 이곳저곳에 방사능 핫스팟이 있습니다. 그죠? 점차 유전자 변이로 인한 기형병 피해가 확산. 어떻게든 이런 정보를 일본 정부는 감추려고 열심히 노력을. 그 일본 야후 사이트나 이런 데 가서 제가 가끔 검색을 해보거든요. 이번 오늘 이것을 위해서도 검색을 해보는데 일본 사이트에서 찾아보는 게 힘들어요. 공식적인 사이트에서. 참 일본을 우리가 자기네들 스스로 또 안전 대국이라고 하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참 일본이 안전에 관한 참 열심히 한다 라는 평가를 많이 합니다. 이런 일본에서의 사고에 일어난 바람에 완전히 안전성에 대한 재검토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후쿠시마 사고가 독일로 하여금
전면적으로 핵발전을 폐쇄하는 결정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독일이 그냥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후변화, 지구온난화에 그 대안으로 다른 일이 없다. 그래서 폐쇄를 결정했다가 다시 일부 그 원자력 발전, 핵발전을 가동하는 걸로 정책을 바꿨었거든요. 그랬다가 후쿠시마가 계기가 되면서 완전히 폐쇄하기로, 2020년까지 폐쇄하기로 결정을 한 계기가 됩니다. 그, 이 환경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그 독일을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면 환경과, 적어도 환경과 관련해서는 그 독일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합니다. 그 핵 발전과 관련된 그 문제로서 세 번째, 그 핵 폐기물 처리의 문제입니다. 참, 이거 정말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핵 폐기물. 그, 한참 이제 그, 정말 핵 폐기장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제가 이제 지질학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지질학 공부를 하다 보면 천문학 쪽도 약간 뭐 기웃거리고 뭐 해양 쪽도 기웃거리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게 되는데 이걸 과연 어떻게 처리하는 게 가장 좋을까 생각을 이제 하죠. 역시 제 아이디어나 다른 과학자들의 아이디어나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런 상상을 제가 했어요. 아 이거를 자, 우주선에 띄워서 우주로 내보내. 가능한 얘기,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자, 우주로 내보내면 안전할까요? 아니라고 그랬는데, 왜 아닐까요? 우주선도 안전한 건 아니잖아요. 영원한 거 아니죠. 아, 예. 우주로 내보내잖아요. 내보내면 다시 돌아와요. 영원한 게 아니라는 말씀. 다시 돌아와요. 언젠지 몰라요. 태양계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한은 다시 돌아와요. 즉, 그 전제는 뭐냐면 우리 인류가 영원히 영속한다면 그 피해가 다시 돌아와요. 자, 그러면 그 때고 지구가 생명을 유지하는 한 다시 돌아온다. 이제 이야기가 굉장히 이제 우주 쪽으로 퍼졌네요. 자, 그러면 태양계 수명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태양의 수명은 약 100억 년으로 봅니다. 태양계,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는 46억 년, 한 50억 년 정도 됐어. 그러니까 앞으로 한 50억 년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구가 만들어진 46억 년 정도 됐는데요. 그 46억 년 동안 생물 멸종이 몇 번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전 강의를,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아실 텐데. 지금까지 5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공룡, 백악기 공룡의 멸종. 이게 그 다섯 번째 중에 마지막에 있었던 대멸종이거든요. 근데 현재 현재가 여섯 번째 맞이하는 대멸종의 시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루에 100종 이상의 생물종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새로운 생물종 하나가 만들어졌는데 1000년이 걸립니다. 그거는 뭐 환경적인 요인이죠. 전부 환경적인 요인. 당연히 핵과 핵도 생물 멸종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자, 이 핵 폐기물 그래서 우수로 내보내는 거죠. 자, 그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그, 가능한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뒤에서 다시 해드리겠습니다만, 그, 해구 아시죠? 해구. 아주 심해져, 해구. 해구에 묻는 거예요. 해구에 묻으면, 그게
지구 내부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구 내부로. 그러면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 연구가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우주로 내보내는 것, 심해저에 묻는 것, 이런 것들이 실제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자, 그럼 폐기물인데요. 고준위 폐기물은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고 남은 부산물로 폐기물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천연의 우라늄 수준이 되는데 약 30만 년 정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는 30만 년 동안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핵 폐기물을 현재 보관하고 있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고준위 폐기물이 있고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있는데 사용 후 핵연료와 같이 방사능 함유량이 높은 폐기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재처리하고 남은 부산물이고요. 이거는 방사능 함유량이 높은 폐기물. 그러니까 원자로 주변의 폐기물이겠죠. 수천 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을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중저진일 방사성 폐기물. 현재 경주 핵폐기물 처분장에 처분하려고 하는 게 중저진위 방사성 폐기물입니다. 원전 내에서 사용된 작업복, 장갑 부품 이런 것들인데 최소 100에서 500년간 안전하게 보관해야 됩니다. 100에서 500년간. 자, 여러분들 가끔 시간 나시면 그 광화문 그 경복궁이죠. 거기 가보시죠. 아니면 저는 가본 지 꽤 오래됐는데 그 앞은 자주 지나다. 근데, 그, 이전에, 그, 광화문, 그, 앞이, 이렇게 높았다 그러면, 새로 발굴돼서, 이전 터는, 현 지방보다 낮았다 그래서, 밑으로 조금 깎아 내려갔죠. 알고 계시나요? 비원 역식으로, 청덕궁 역식으로, 그죠? 그, 기껏해야 지금, 조선왕조 600년이죠? 그거를 인지 알아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 눈 두고 쭉 살아왔습니다. 과연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문부가 딱 붙는 순간입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뭐 우주로 뛰어보낼까, 뭐 심해제 파본들까, 뭐 이런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과학자들은 아직 핵 폐기물을 안전하게 저장할 방법에 대해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있는 반면, 저 같은 사람들은 최대 20만 년 이상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로 내보내는 기술이요. 우주로 내보내는 기술이 계산해 봤더니 20만 년 이내에는 안전하지 않다. 20만 년 이내에는 반드시 돌아온다. 심해제 파묻는 것 역시 20만 년 이내에는 다시 지상으로 다시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다. 왜? 고준위 폐기물을 최소한 30만 년 동안 안전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 30만 년.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그렇지만 현재 핵 폐기물 최종 처분장은 기술적으로 일치를 보지 못하는 것도 있고 해서 어느 국가도 최종 처분장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게 맞는 말입니다. 핵마피아 쪽은 뭐 스웨덴은 하고 있다. 뭐 미국도 뭐 추진하고 있을 뿐이지 최종적으로 결정한 거는 어느 국가도 아직 없어요. 핵 폐기물 처분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정말, 역시 정치 얘기를 또 안 했을 것 같은데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애증이 있습니다, 애증. 좋아하기도 하지만, 왜 경주, 왜 그 주민투표라고 하는 이상한 수단을 이용해서
결정을 했는지, 아,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왜 경제, 제가 일본에서 공부를 마치고 94년에 귀국을 했는데요. 묘하게도 제가 귀국한 해부터 핵핑을 처분 전가하면서 제가 부지가 결정될 때마다 부지에 가서 조사를 현장조사를 쭉 해왔어요. 그래서 뭐 처음에 안면도 때는 아니군요. 안면도는 91년이니까 94년 구럽도 그 다음에 위도가 몇 년이었죠? 2000몇 년이네요. 위도, 경주 할 때마다 조사를 하는데 역시 지적적으로 다 불안정합니다. 그 중에서 최악이 경주였거든요. 차라리 구로도에 강행을 하든지, 아 이건 그냥 오프 더 레코드로 말씀을 드릴게요. 차라리 구로도로 강행을 하든지, 차라리 위도로 강행을 하든지. 근데 왜 그 강행을 못한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시민들의 반대가 너무나 거세거든요. 거기에 지략적 불안정성까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현장 조사를 갔으니 주민대책위에 가서 제가 보고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구로도는 딱 배에서 내리자마자 눈에 딱 들어오는 게 활성단층이 딱 보이더라고요. 정부에서는 없다고 그랬거든요. 활성단층이다. 제가 눈으로 봐도 활성단층인데 온갖 쇼를 다 하더라고요. IAEA에서 그 지질학 전문가라고 두 명 불러다 헬기태워서 김영상 정부 때죠. 헬기태워서 구럽다 돌아보게 하고 기자회견해서 여기 안전하니까 괜찮아. 기자회견하게 합니다. 그래도 일단 저 주민대책에 꾸려지고 제가 현장조사해서 주민대책에 보고하고 나니까 인천에서 엄청난 반대운동이 시작했죠. 그러니까 정밀조사를 한 결과 활성단층이 있다 맞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도 역시 마찬가지죠. 근데 그 구로도보다는 위도 때는 사실 제가 위기의식을 좀 느꼈다. 아 여기는 어쩌면 강행을 하면 막을 명분이 없겠다. 다행히 노무현 정부 때여서 노무현 정부 때여서 못 들어갔어요. 위도에. 근데 지질학적 안정성으로 따지면 위도가 안정성이 뛰어나냐 그러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구로도보다는 위도가 조금 더 안정성이 있었다는 의미일 뿐이죠. 아 그러고 봤더니 제가 미국의 그 저 안식년으로 가느라고 가기 직전이었는데 경주로 딱 결정을 하는 거예요. 주민투표를 통해서. 그래서 경주를 딱 보고 제가 저희 환경운동연합 담당자하고 주민대책위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동굴처분으로 결정을 한다는데 그건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아마 나중에 천층 처분 방식으로 변경하지 않을 수 없을 거다. 왜냐? 요 라인이요. 단층된다, 단층된다. 밀양단층, 모량단층, 양산단층, 동네단층, 모량단층. 마산인가요? 여기서부터 울산, 포항 이 위까지 소위 양산단층대라고 양산단층대라고 우리 지질학적으로는 명칭을 붙인데요. 수많은 단층들이 발달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워낙 단층대가 발달하는 곳이어서 지반이 약해요. 약하다. 그러니까 동굴 방식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다라는 얘기는 제가
역시 그렇죠? 경주에 첫 문장을 원래 2009년 올해가 몇 년이죠? 2013년이죠. 2009년까지 10만 드럼을 처분하는 규모를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공사가 진행 중이죠. 아직도 지하수가 콸콸콸서 지질학적으로 불안정성이 된 겁니다. 파 들어가면 무너져 내려요. 파 들어가면 무너져 내려요. 자, 지질학적 안정성의 문제는 어떤 것들이 중요하냐면 핵발전소는 설계 수명이 30년에 40년입니다. 근데 핵폐기물 저장소는 최소 300년 이상 안전합니다. 적어도 중저준이 핵폐기물을 처분할 경우에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단층의 발달 정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단층은 적어도 이 핵관련해서는 활성단층하고 활동성단층 두 가지 명칭으로 우리가 부르는데요. 활성단층이라고 하는 게 180만 년 전 이후에 180만 년 전 그 이후에 지각운동을 반복한 단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활동할 가능성이 큰 단층을 의미하고요. 활동성 단층이라고 하는 것은 3만 5천 년 이후에 50만 년 이내 이해. 또 원자력 산업계에서 이렇게 정한 겁니다. 이렇게 정해놓으면 그 어디에도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설 수 없어요. 핵폐기물 처분장은 그 어디에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이렇게 범위를 좁혀놓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명칭도 활성단층이나 활동성단층. 언제든지 활동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는 단층을 얘기합니다. 언제든지.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진이 이쪽 단층이니까 이쪽 단층이니까요. 여러분들. 왜 일본에서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아주 범위를 좁혀놓은 활동성 단층이 움직이는 걸까요? 활성 단층이 움직이는 걸까요? 잘 모르시겠죠? 아, 역시 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활성 단층이 움직이는 겁니다. 얼마나 위험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쪽으로 가야 한다는데, 그 핵마피아에는요, 아쉽게도 지질학 전문가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 사회학적으로 마피아라는 이름을 그 관련 업체에 붙일까요? 왜 그럴까요? 자기 이익을 쫓아서 사회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피해에 대해서는 관심을 별로 안 가지고 마피아라는 집단이 그렇잖아요. 자기들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집단을 지칭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역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핵마피아에 소속된 지질학자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죽을 때까지 돈 벌기는 그래서 틀렸어요. 저도 집사람 몇 할게요. 이상하게 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줍니다. 젊었을 때 돈 좀 벌지. 근데 일본에서 귀국해서, 반핵 진영에 발을 디뎌놓은 순간부터 저한테 돈 버는 일하고는 전혀 관계 없었다고 하는 거를 인지를 못한 건지, 부정하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거나, 당연히 앞에서 얘기한 활동성 단층이 활성 단층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죠. 그죠? 왜? 가까운 시일에 움직인 단층들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경주 핵폐기장에서 이 활동성 단층으로 보이는 단층을 확인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안전하지 않아요. 네? 안전하지가 않아요. 아, 당연하다. 그 활성 단층은 180만 년의 단위를 얘기하는 거고요. 활동성 단층은 3만 5천 년, 네? 50만 년. 그러니까 3만 5천 년, 짧게 보고 3만 5천 년, 우리 그 한반도에 정착한 게 5천 년, 뭐 역사 이렇게 얘기하죠. 5천 년.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거예요. 3만 5천 년이면. 그 역사적으로도 경주 주변에 지진이 많이 발생을 했죠. 핵 자진, 경주 핵 피해에서 활성성 단층으로 보이는 단층을 확인이. 이거 가지고 지금 언론에서는 보도를 잘 안 해요. 언론도 그 핵 마피아에 속한 집단이 있기 때문에 특히 주류 언론은 이상하게 그 다루질 않더라고요. 지금 그 맞다 틀리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엄밀한 의미에서 이렇게 보면 제가 봤을 때 활동성 단층이 맞습니다. 아니라고 주장하는 핵마피아의 그 얘기가 뭐냐면 죄송합니다. 그냥 여기서 그림을 볼게요. 직선으로 쭉 뻗어서 활동한 것만 1년의 단층이다. 그거 보는 게 맞다 이거예요. 근데 요 확인된 게 뭐냐면 살짝 꺾였거든요. 라인이, 요 라인이 있고 요 라인이 있어요. 근데 여기 붙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이게 하나다. 네? 그거 한 번 움직인 거, 두 번 움직인 거다. 근데 그 핵마피아 쪽에서는 아니다. 요거 하나다. 요거 하나. 믿고 싶은 대로 믿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믿고 싶은 거죠. 아, 근데 영광 빼고요. 동해안 쪽에 위치한 핵발전소 주변으로는 활성 단층이 무수히 발달을 주변으로. 네? 자, 우리는 과연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됩니까? 좀 전에 그림 보여드리겠는데요. 국내 규모 5.0 내 지진 발생이 하나, 78년에서 2007년까지. 우리나라 도처에서 쭉 일어납니다. 뭐, 생각지도 못한 홍성. 홍성에서 지진, 대규모 지진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5.0이면 규모가 큰 건데요. 규모가 큰 지진이 발생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도요, 제가 그림을 부족하게 준비해서 죄송합니다. 우리나라도 몇 개의 그 블럭으로 그 땅덩어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땅덩어리가 부딪히는 지역에. 예. 그니까 두 개의 땅덩어리가 붙어서 이루어진,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제가 그냥 명칭을 붙여드릴게요. 알려드릴게요. 경기도에서 경기 6개, 여기 경상도에서 경상 6개, 뭐 이렇게 명칭을 붙이거든요. 그러면 이쪽, 전라도 이쪽, 이쪽은 그 6개가 아닙니다. 두 개의 그 덩어리가 부딪히면서 만들어진 하나의 그 변성대입니다. 그래서 홍성에서 그 지진이 일어났는데, 저는, 어찌됐든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2007년 최근까지 일어납니다. 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우리는 국가기관이죠. 국내 원전 지역의 지진 발생 가능성 평가를 했습니다. 고리, 월성, 울진, 영광, 지진 발생 가능성 다 있습니다.
가능성 수치 중상상. 아까 전라 영광이 전라도 쪽이죠. 가장 가능성이 낮아요. 그래 뉴욕계가 이렇게 부딪히는데 맞부딪히는 곳이 아니거든요. 이 지진 가능성 관련해서 뭐 이전 제 강연에서 그 이전 강연 제 강연 들으신 분 한 분 한 분이세요?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지질학적으로 이해를 좀 해주겠는데요. 지각 균형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일어납니다. 즉 요게 그 여러분들 멘틀 아시죠? 멘틀. 멘틀 위에 지각이 떠 있는데요. 지각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런 평형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각 균형, 지각 평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즉 멘틀 위에 지각이 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온 것처럼. 근데 이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게 지각 균형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지진 발생 가능성에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 제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그 빙하가 덮였을 때는 그 무게에 의해서 좀 내려가겠죠. 우리 인간의 스케일로는 느낄 수 없지만. 실제 그 지각 평형의 예로 우리 지질학 쪽에서 자연 지진이나 이쪽에서 설명한 사례로 드는 건데, 제가 이 지역은 아쉽게도 가보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가면 피어로드가 많죠. 혹시 이쪽 여행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피어로드. 피어로드가 문화가 움직이는 흔적입니다. 근데 그 피어로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빙하가 그 빙하기를 지나면서 간빙기, 지금 간빙기죠. 간빙기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녹으면서 가라앉아있던 게 녹으면서 떠오른 그 흔적이 이 지역에서 볼 수 있는 표현. 그래서 빙하 시기에 빙하가 덮였던 시기에 레벨이 250m까지 상승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빙하가 덮였다가 녹는 게 이 지역에서만 있었을까요?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근데 그 빙하가 간빙기라고 하는 거는 타임 스케일로 보면 굉장히 완만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몇만 년 동안. 그죠? 근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지구 온난화는 지질학적 스케일로 보면 만 년 뭐 이렇게 이런 단위, 억 년 이런 단위로 보면 아주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죠? 기껏해야 산업혁명 이후니까 1880년, 한 300년? 아니, 몇 년이죠? 300년인가요? 그죠? 800년. 대략 300년. 300년 되니까 아주 순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덮였던 빙하가 지금 엄청난 속도로 사라지고 있죠? 당연히 내려가 있던 게 올라온 속도가 빠르겠죠? 좀 더 지각 구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린 건데요. 이 올라오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정지해 있는 게 아니고 전 지구적으로 지각이 움직이고 있죠. 이건 뭐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 가정에서 아이들한테도 지구 온난화하고 관련돼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잘 익혀두셨다가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움직이는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느려요. 근데 이 움직이는 속도하고 지각, 그러니까 해양지각, 대륙지각으로 하는데 해양지각이 대륙지각 밑으로 들어가요. 어떤 데서는 이 지각끼리 또 막 부딪히기도 하고요. 히말라야 같은 데는 지각끼리 막 부딪히고. 그렇죠? 요 빙하가 덮여 있는 요 상승하는 속도, 가벼워지는 만큼 이게 밀고 들어오는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겠죠. 그러니까 누르고 있을 때는 밀고 들어오는 속도가 좀 느리겠지만 이거는 그 정설이 아니고 제가 세우는 가설입니다. 전 지구적으로 지각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영어로는 플레이트, 지판이라고 하네요. 이런 지판의 경계에서 지진과 화산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자, 우리 한반도 위치가 여기인데요, 한반도. 한반도 위치가 여기인데, 여기도, 뒤에 좀 더 그림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후쿠시마도, 규모가 우리 인간이 측정한 이래로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었어요. 그런 큰 규모의 지진이 뭐 IT에서 일어나고 후쿠시마,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세계 도처에서 점점점 규모가 커져가고 있어요. 규모가 커져간다고 하는 이유는 의미는 뭐냐? 앞에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지진의 그 수치가 5 정도였죠. 전 세계적으로 그 지진의 강도가 커져가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지진의 강도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 한반도만 안전합니까? 우리만 딱 괜찮냐? 절대 이렇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자, 아까 홍성 여기 말씀드렸습니다. 경상 육계라고 그러고요. 여기 경기 육계라고 합니다. 북한 쪽은 잘 다루지 않아서. 여기 이렇게 경계가 있다고 쭉 이야기, 지질학계에서는 얘기를 해왔어요. 이게, 이쪽은 산동반도죠. 중국의 산동반도인데, 산동반도가, 지질학적으로 굉장히 충돌되어서 거기 대규모 지진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 연장선에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크게 보면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대한해협단층이고요, 동한단층 있고 여기 양산단층 있고요. 여기 단층이 이런 식으로 발달하는 이유가 뭐냐? 일본의 제가 우리말은 없으니까. 여기 노도반도라고 합니다. 여기 덩어리가 일본에서는 아주 특이하게 우리 한반도의 지질학 똑같아요. 지질학 연령도 똑같고. 그래서 여기서 떨어져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동해가 확장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지질학을 처음 공부할 때 1970년대 말에는 요 그 경계가 없었어요. 지판 경계가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냥 태평양 지판하고 필리핀 지판, 유라시아 지판만 얘기했는데요. 여기 북미 지판이 이만큼 들어와 있는 걸로 최근에 밝혔어요. 연구에서 즉 그 얘기는 뭐냐? 여기도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고, 자, 여기 확장되니까 여기도 동해가 확장된 거니까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겠죠. 그래서 조사해 보면 여기 이런 라인이 거죠. 이게 단층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주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지진이 크게 일어나지 않을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백두산의 화산활동을 백두산의 화산활동에 주목을 해. 화산활동도 지진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 1000년 전에 백두산이 폭발을 했는데요. 그때 쌓인 화산재 분포하고 두께를 보면 북해도 이쪽에 5cm까지 쌓였고요. 뭐 그렇다는데 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결과인데요. 백두산이 여기죠. 그래서 그 발해가 멸망한 이유도 쭉 조사를 해봤더니 백두산 화산재가 덮여서 멸망했다고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백두산이 화산 활동을 했을 때 당연히 화산 활동에 따른 지진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1000년 전이니까요. 1000년 전에 경주에서도 대규모 지진이 발생을 해서 뭐 그 지진 피해가 기록된 것들이 있죠. 최근에 백두산 아래 지진파를 측정을 했더니 그 빨간 게 뭐냐면요. 그 마그마 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백두산 아래 지하 30km, 20km, 10km 거기에 마그마 방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알겠어요. 마그마 방이 뭐냐면요. 앞에서 그 지구 전체의 그 단면들을 보여드렸죠. 핵에서 이렇게 멘틀. 이 마그마 방이 뭐냐면 멘틀에서부터 화산활동이 있는 지역은 멘틀에서부터 끊임없이 마그마가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라인으로 쭉 올라온 게 아니고요. 이렇게 뭐랄까요. 퐁퐁퐁 솟듯이 좀 덩어리. 그러니까 이게 터지면 화산활동이 딱 일어나요. 잠잠해졌다가 요게 올라온 다음에 또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그래서 화산 활동이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이유가 아래에 이렇게 마그마 방이 띄엄띄엄 존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최근에 백두산의 화산 활동과 관련된 지진이 증가한 거죠. 중국 동북부 백두산 인근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 수치는 발생했습니다. 지진 발생했습니다. 자, 백두산에서 그래서 백두산이 그 다시 폭발을 시기에 임박해 있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백두산이 폭발을 하면 한반도의 지질학적 안정성이 깨지겠죠? 당연히 깨지겠죠.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월성이나 고리에서 사고가 난다면 우리가 탈핵의 길을 가야 되는 이유 쭉 뭐 그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여기서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자 영광을 말씀을 안 드리고 왜 월성이냐 보면 주변의 인구가 엄청나죠? 300만 명 정도가 피폭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걸로 예측을 했습니다. 부산, 울산 포함, 이 영향권에 포함이죠. 그리고 이 얘기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최근에 들어오는 정보들도 그 영향을 미쳤죠. 후쿠시마 이후에 여러분들 일본에서 수입된 고철이 어마어마하죠. 그 수입 항만 중에 방사능을 측정하지 않는 항만이 있다고 합니다. 그 몇몇 항이 있는데
그러니까 방사능을 측정하는 항에서도 방사능이 측정이 돼서 그거를 그 돌려보낸 케이스가 있는데 측정하지 않는 곳으로는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죠. 자, 그 영향권에 위치한 울산과 포항은 한국의 기간 산업군이 위치합니다. 포항, 포항제철 있죠. 울산, 울산 조선소 있죠. 자동차 산업 있죠. 그죠? 아, 우리도 후쿠시마에서 그 일어난 문제로 방사능에 오염된 것들을 회피한 상황인데, 후쿠시마는요, 동경에서, 그러니까 후쿠시마 주변에 산업군이 많지 않습니다. 기껏해 농산물 수산물이죠. 근데 우리는 핵에 오염된 철강이나 자동차,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기간산업이죠? 가장 중요한 기간산업입니다. 이거 못 팔면 우리나라 먹고 완전히 그래서 완전히 몰락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구의 피해뿐만 아니라 이거는 전쟁 차라리 전쟁이면 어떻게든 회복을 하고 복구를 하고 뭐 하겠지만 방사능은 몇천 년은 뭐 불모지가 되니까요. 결국 경제적으로 한국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있게 될 거다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 많은 국가들이 일본에서 그러니까 뭐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철강이나 이런 것들 통계를 봤더니 방사능에 대한 검색 그거를 강화를 하면서 수입을 줄이고 있더라고요. 수입을. 근데 우리만 이상한 우리는 수출 품목에 대해서 방사능 측정을 하나요? 네. 아니,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울산이나 포항,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고가 나면. 현재는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현재는 안 하고 있죠. 현재는요, 여러분들, 저기, 최병성 목사님 아시, 모르고 계십니까? 그, 시멘트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시멘트에 들어가는 원료,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이제 석회를 쓰는데, 거기, 연료비, 원료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각종 쓰레기를, 시멘트를 태우거나 제조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일본에서 쓰레기를 반입해서 거기다 집어넣어요. 근데 최병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언제 우리 저 초빙에서 강의 듣지 않나요? 네, 있습니다. 한번 그때 다음 주입니까? 최병성 목사님한테 직접 설명 이렇게 기록 메모를 해두셨다가 직접 질문을 들으시고 저 질문하시고 별도의 시간이 필요하신지도 모르겠어요. 워낙 이게 어쨌거나 그 최 목사님이 측정기관 다녔더니 방사능에 오염된 쓰레기가 들어와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파트의 방사능, 아파트의 그 시멘트에서 나온 방사능 측정을 해봤더니 방사능이 실제로 나오기도 하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만 해도 저는 정말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는 탈핵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
싶다는 생각이 결정적으로 여기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가 막말로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이게 죽자고 하는 일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후쿠시마에서 수출한 고철의 60%를 우리나라가 수입을 했죠. 네, 네. 이미 뭐 국회 국감 자료로 제출이 돼서 그런 게 왜 대서특필이 안 되는지 왜 안 될까? 핵마피아가 핵마피아에 언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뒤집어질 일이죠. 어떻게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 쓰레기가 그냥 무방비로 들어오는지. 자, 우리나라는 이렇죠. 네. 자, 백두산이 터졌을 때, 자, 이 그림이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산, 발에 조금 얘기했습니다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의 위치. 세계 원자력 발전소 이렇게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지금 검색해보면 다 여기 위치합니다. 다. 왜? 인구가 많은 가까운 곳에 위치합니다. 터지면, 사고 나면, 요대로 오겠죠? 요대로. 네? 그래서 한국의 탈핵뿐만 아니라 아시아가 탈핵의 길로 가야 되는 명확한 이유가 우리한테는 있는 겁니다. 일본, 그러니까 동북아 3국의 협력이라고 하는 게 네? 꼭 해야 되는데 이 민족 감정 참 진짜 만만치 않죠. 근데 사실 시민단체 시민 레벨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주변에 알리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제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뭐 그림을 제가 드린 그 자료에는 준비한 자료에는 이런 그림은 없습니다. 근데 뭐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던 필요하면 제 이 파워포인트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열심히 주변에 알리는 일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 이 경제적 논란, 현재도 진행하는 거예요. 이명박 정부가 탄생한 결정적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다 부자 만들어준 겁니다. 저희 애들이 미국에 있을 때였는데, 아빠, 저거 사기인데 어떻게 대통령이 당선이 되지? 어떻게 저거 사기인데 대통령 후보가 되지? 하는 우리 애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불가사의합니다. 경제적으로 부흥을 시켰다고 해서 대통령이 만들었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진짜 보통의 사람들이 네? 경제적인 문제 이거는 정말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탈핵의 얘기를 할 때 자, 핵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깊이 해보죠. 1950년대 과학자들이 20세기 말에는 전 세계 상업에는 이제 21% 대부분의 전기가 1800개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공급될 걸로 예측을 했습니다. 50년대에 예측을 했어요. 50년 이상의 개발 엄청난 정부의 지원 투자가 이루어진 2007년 31개국에서 439 상업에는 이제 23.3% 전기의 13.7%만 잘 안 늘어나. 가장 호황기였던 1980년대 10년간에만 16개 원자력 발전소가 전 세계적으로 건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대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자력 발전이 지구온난화의 대안이 되려면 향후 50년간 일주일에 한 개씩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어. 50년간 일주일에 한 개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핵폭탄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나.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에너지원 중 효율 대비 가격 경쟁이 하는 게 없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이제 밑에 총비용, 핵폐기물 총비용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하면 화석연료에 비해서 2배, 3배까지 합니다. 그 원자력 산업계에서 얘기하는 비용이 싸다고 하는 것은 핵폐기물 처분 비용은 계산에 안 있죠. 실제로, 그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여러 나라에서 정부의 자금으로 핵폐기물 처분 비용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죠?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주목받은 물질이 있죠. 세슘하고 스트론튬. 세슘은, 방사능 동위원소는 질량이 다른 원소를 얘기하는데, 질량 133만이 자연에 존재하는 것이고, 나머지 130에 134, 135, 137이 있는데, 또 가을 안에 있는 거는 반감기입니다. 반감기. 137이 지금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반감기 30년이고요. 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세슘이 산소와 잘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즉 공기 중에 쉽게 노출이 호흡기를 통해서 우리 인체 내로 들어오고 한번 들어오면 나가지 않는다. 우리 인간 산소를 그죠? 산소가 들어오면 혈액을 통해서 인체 각 부위에 저장이 되니까요. 당연히 폐, 위장, 근육 뭐 이상이 안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굉장히 민감하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고 있는 스트론튬. 이것도 굉장히 사실 문제가 큽니다. 제가 지질학에서 무슨 화산이 언제 발생했고 뭐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사실은 이 동위 원소를 이용해서 연대를 측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데요. 이 스트론튬이 그 만년 단위 수십만 년 이런 걸 계산할 때 스트론튬 굉장히 유용하게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84, 86, 87, 86, 87, 88 요 세 가지 동위 원소를 이용해서 그 연대를 측정을 합니다. 이 원전에서 나오는 게 90이 나와요. 자연에는 요 얘네들만 존재하는데 스트론튬 90 얘가 나와요. 반감기 29년이고 스트론튬의 화학적 성질이 칼슘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화학적 성질이. 그래서 칼슘을 치환을 해요. 칼슘을 치환을 해요. 치환하면 안 나갑니다. 자, 우리 인체 뼈는 칼슘이죠, 칼슘. 체내에 들어오면 칼슘으로 뼈에 딱 들어가서 나가죠. 그럼 이제 골수암, 이런 것들을 발생하게 되고, 뼈에 이상이 생기고, 그래서 그 뭡니까, 후쿠시마 이후에 후쿠시마 농산물을 먹어서 뭐 이렇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연예인들이 막 이렇게 먹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빨 다 빠지고 네? 이빨이 빠지는 이유 스트론튬 얘가 칼슘을 취한해서 이상을 일으켰기 때문이었어요. 이런 의학적인 소견과 관련해서는 우리 김익준 교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시죠. 지금 저 탈핵 전도사신데 따분한 얘기인데
그래서 주기 제가 학교 다닐 때 화학 되게 싫었는데 이상하게 하다 보니까 화학을 알아야 되더라고요. 기초 화학일 수밖에 없어요. 그 원소 주기율표에 보면 스트론튬, 세슘이 여기에 위치합니다. 칼슘. 얘네들이 이쪽 계열하고 이쪽 계열이 반응을 합니다. 자, 결론. 궁극적으로 원자력이, 원자력. 순환에서 원자력이죠. 핵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원자력이라는 말이, 제가 말을 바꾸면, 원자력이라는 말이 핵이라는 말로 바뀐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대중이 핵 폐기물 문제를 제대로 이해했기 때문인 것이다. 라고 우리 하버드, 뭐 전 세계적으로 하버드 넘버원이니까요. 미국의 국립과학 아카데미 위원회 위원장인 하버드 교수가 이렇게 딱 결론적으로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 제가 여기서 아무리 얘기하면 그래도 언론이 역할을 제대로 안 하고 시민 운동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사회적으로 이게 이해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좀 막말 좀 대갈게요. 핵마피아가 설레발을 치도록 내버려두면 전혀 개선될 여지가 없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뭐 우리가 이 안에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항상 제 강의, 학교 강의할 때도 그렇고요. 결론이 뭐냐면, 시민운동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한국사회에서 시민운동하면, 아, 진짜, 답답해 미칠 노릇이야. 무슨, 종북 좌빨, 뭐, 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용을 해보는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몰락할 거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딱 얘기하면,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저거 종북 좌팔 딱 얘기할 겁니다. 이상이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탈핵이라고 하는 게 정말 이제는 시대적 소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라고 느껴서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감사합니다.